다음 주제는 트위터. 예. X가 됐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갈게요. 지호 씨가 앞에서 이 다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자. 뭐 이제 뭐 별의별 내용들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보다 아, 잼버리 이야기만 지금 흉기 난동 사건도 지금 다룰 만한 뭔가 포인트가 몇 개 있긴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국에 있는 뭐 37개 이상의 맘카페에 똑같은 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이거는 딥한 주제가 아니라 너무 다크한 주제라서 제가 좀 피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마음적으로 좀 약간 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잼버리를 근데 또 빼놓고 이야기하고 좀 참신한 주제 어제처럼 뭔가 좀 다른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뭔가 참신한 주제를 또 가져오면 어떨까. 원래 기존에 계획하던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했단 말이야. 잼버리 그만 하려고 그랬더니 어때요? 잼버리. 뭐야? 잼버리야. 그냥 온 국민이 지금 모든 언론사가 잼버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가 세상이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중심.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러다 잘한 점 하나 기억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에 서 있어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세계 중심에 서 있었는데 잼버리로 2연타 쳤다. 이거 완전 이슈입니다. 아 그러니까 잼버리 코인 잘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잼버리 공포증에 걸렸어요. 아니 왜 이제 그러냐면 사실 잼버리 또 해도 돼요. 할 이야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또 해도 되는데 제가 다른 방송 채널들 뭐 하나 봤어요. 여기도 잼버리, 진보 민주 방송 잼버리, 그리고 보수 방송 잼버리, 전혀 관심 없는 게임 유튜버들도 잼버리, 언론사 다 잼버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잼버리 말고 딴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 고민을 엄청나게 했죠. 무슨 내용을 할까 하다 그래서 가져온 게 뭐예요? 요겁니다. 트위터 X 됐다. 이게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전에 한번 잠깐 설명해드린 적 있죠. 예전에 한번 이 기사들은 유명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죠.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일론 머스크랑 마크 저커버거랑 현피. 그러니까 현피가 뭐냐, 현실에서 PK 만나서 한판 붙자 실제로. 이거에 대한 이때 이슈가 팍팍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도발을 했고 그에 대해서 페이스북 CEO인 저커버그가 샌드 미 로케이션 우리는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 주소 불러 보이소 해가지고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한판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 미 로케이션 해가지고 기대감이 엄청 컸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실제로 이제 UFC 회장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야 너네 옥타곤에서 해라 옥타곤에서 그 기대가 만발했어요. 왜냐 중계료만 1조 3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아주 그냥 세계 이슈였거든요. 자 이게 지난번까지 이슈였다면 지금 요즘 근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 이 지금 현재 이 둘의 라이벌 구도가 굉장히 쟁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저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 CEO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하나 어플을 만들었죠.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스레드라고 이 트위터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기간 내에 엄청나게 가입자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또 일론 머스크를 또 넌 딱 기다려 트위터. 내가 그 트위터 시청자 유저 수 다 빨아줄게. 다 뺏어가줄게. 해가지고 도발을 걸었단 말이에요. 특히 뭐 불과 며칠 뭐 며칠 만에 뭐 1억 명 돌파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건 없었는데 아무튼 4대 산맥이죠.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스레드 이렇게 있었는데 이 트위터가 요번에 아주 큰 이슈거리가 하나 있었죠 또. 그렇죠. 이거 말고도 트위터가 이번에 저 파랑새를 떼기로 했습니다. 트위터가 X라고 이 바꾼다고 했어요. 트위터 자체를 X라는 어플로 바꾸겠다. 스페이스 X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뭐 스페이스 X도 일론 머스크 건데. 그렇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거고 그거에서 좀 영감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때
이게 왜 웃기냐면 X에 왜 이렇게 진심인가? 이 일론 머스크가요 아들 이름도 X라고 지었어요. 아 X요? 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인수할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인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 단위로 인수를 했었죠. 그렇죠. 그 근데, 개인 돈 털어서 샀죠. 근데 이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데 그거를 X로 바꾸면 이 가치의 손실이 몇 조인지 아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저도 X 똥으로 들어요. 욕, 그러니까 욕 같다 이런 표현들도 많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X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지금 트위터의 가치가 엄청나게 몇 조 단위인데 이걸 X로 바꿨다는 그 하나라도 이 브랜드 닉네임 인지도가 네이밍 인지도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와 지금 상관없이 또 뭐가 있었냐? 아까 그 싸움 이야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자면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트위터에 대항하는 스레드가 나온 상태고 이 스레드에 맞춰서 트위터를 X로 바꾼다. X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트위터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SNS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SNS를 넘어선 슈퍼앱 기능. 뭐 우버도 소환하고 뭐 결제도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로 치면 카카오 같은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라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현피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진행될 것 같았던 그 현피가 저커버그와 격투를 X에서 트위터에서 X로 바꿨잖아. 얘도 또 홍보해야지. 그렇죠. 홍보의 달인이에요. 우리나라 영업사원으로도 여기에서 배워야 돼요. 사실은 X회로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진짜 싸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진짜로 싸울 생각이 있겠구나. 얘네들은 지금 이게 싸우고 말고 누가 이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지금 이 싸움에 자존심이 걸려있구나. 그렇죠. 두 양대산맥 어플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구나. 이 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전에도 나왔었지만 둘이 일단 나이와 체급차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뭐예요?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블랙벨트. 그렇죠. 주짓수 블랙벨트죠. 아마추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실력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체격차가 있어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이어갔었는데 지금 재밌는 소식이 들렸던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스승에게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아무래도 실제로 이 싸움이 이루어지지, 현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커버그 이 주짓수 스승과 똑같은 스승에게 일론 머스크가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로 싸움을 생중계하겠다는 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게 이번에 이슈입니다. 아니 대호 씨 저렇게 세계적인 갑부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살 거예요? 대호 씨 저렇게 부자들도 세계 갑부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거 불똥이 저한테 그런 거죠. 그건 저기다가 얘기하세요. 저 대통령실에다가 마음의 편지 보내란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이슈가 있다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실제로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커버그요. 왜냐면 이제 이게 등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일론 머스크지만 사실 주짓수 블랙벨트 딱히 진짜 막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블랙벨트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체급보다도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호 씨는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체급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이라면은 이제 지호 씨 말처럼 저커버그 확실히 기술력이 높으니까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스승한테 배우다 보니까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의 이런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놀랐다 그랬거든요. 약간 그럼 주짓수에 대한 파회법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런 건 좀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체급차가 무시할 수 없다. 아, 저 생각 바꿨어요. 뭐요? 저도 일론 머스크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왠 줄 알아요? 왜요? 지면 일론 머스크 성격 알잖아요. 그 페이스북 쇼칠까봐. 왜냐면 쇼치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혹시 일론 머스크가 쇼를 치지 않을까 싸우면 싸워서 지면 열받으니까 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먹이 나가려다가도 약간 흠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토픽 코너였냐고요? 아, 가끔 이렇게 그냥 조금 약간 이게 뭐야 싶은 그런 코너도 하나 있어야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게 세계적인 기업인 CEO들이잖아요. 테슬라의 CEO 그리고 페이스북의 CEO가 이 단 두 명의 거물이 사실은 전 세계 이슈를 끌어당길 정도의 홍보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쉬워요. 내 생각에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세계적으로 관심 가질 거면 윤석열 대통령 vs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옥타곤에 보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안 보이는. 왜냐면 이재용 회장이랑 사이 나쁜 회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포털에 나올 거면 윤석열 대통령 vs 이재명 대표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정영진이랑 이재용 같은 경우는 친척 사이라서 친하지 않나요? 두 사람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약간 보수 쪽 여당 쪽 계열 아니에요? 아닌가?